여기가 중심가인가? 중심가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냐? 마스야마 성 근처에 있는 중심가인데, 중심가 치고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일단은 그래도 뭔가 번화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여기가 메인 중심가는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오호카이도라고 메인 중심가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길로 쭉 가면은 메인 중심가인데, 오호카이도라고. 근데 가는 길이 진짜 무섭네요. 가로등도 밝지도 않고, 점점 가면 갈수록 시골로 나가는 분위기인데, 원래는 그냥 약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원래 약좀 찾으려고 약국 좀 찾아다니려고 돌아다니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좀 나아져서 그래도 일단 돈키호테는 무조건 24시간이고 약국도 뭐 두통약이 있을 거니까 일단 돈키호테에 두통약을 찾으러 그거를 사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밤이라서 이러네요. 빛 번짐이 좀 심하네. 좀 닦아볼까요?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아,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으면서도 더운데, 진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코. 아, 중심가 가기 좀 힘들다. 여기 러닝으로 한 1, 2km밖에 안 되는데,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멀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기서부터 오호카이도네요. 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약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돈키호테에 약을 안 판다고 해서 저기 마츠모토 키뇨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쪽에 마츠모토 키뇨시가 있네요. 약 하나 찾으러 여기까지 오다니.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올리브영 같은 곳입니다. 약 파는 올리브영 그런 곳이죠. 약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약을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화장품을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오늘 두통약을 사러 왔으니 어디냐 두통약. 어? 이건가? 아, 찾았다. 아, 근데 150알. 이게 진짜 효과가 만점이거든요. 제가 다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통약 먹었으니까 좀 나아질 때까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호카이도고 마스야마이시에서 제일 유명한 번화가고 지금은 거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나 보네요. 이제 보면은 술집밖에 없네요. 식당인가? 식당이나 술집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만 돌아보고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죠. 여기 마제 소바가 유명한 그건데 나중에 지금 배가 안 고파서 그런지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모레쯤 다시 오면은 먹어봐야겠네요. 활발한 곳이네요. 오카이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까 아니면 조금 돌아다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시간 좀 남아서 돌아다닐까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 밤에 와도 낮에 안 와봤는데 밤에 오면은 되게 좋네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든가 해야지. 지금 머리도 두통약을 먹었지만은 머리도 아파서 좀 일찍 쉬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이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